같으면 난... 복에 가서 울어야 될 사람. 김재희가 너무 궁금한데. 네. 난 이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좋더라고요. 네. 쫄깃쫄깃해요. 맞아요. 네. 네. 저 이렇게 이 백년수님이 텐션이 높은 분들 같아서 굉장히 그 긴장감 있는 부분들이 많네요.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미리 또 예행 연습을. 네.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도 이제 친형이 다들 네. 아시겠지만 이제 배성우 씨. 네. 네. 부장님, 이 친구입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번 일도 아주 뭐 잘 해결했고요. 근데 왜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나요?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한글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잡지사에 계시고 뭐 이래서 이제 그 교열 쪽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순 우리말로 언니가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손이 사랑을 부를 네. 때 쓰는 말이다. 예전에 언니가 그래가지고 진짜요? 네. 그래서 예전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고증을 자랑한 것들은 굉장히 친한 형제끼리는 언니라고 많이들 불렀어요. 내가 언니하고 동생이 동생하고. 너 내가 나이가 네다섯 살이 왔는데 어떻게 오포교님이 언니를 할 수 있겠어요?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는 남자 형제들이 거의 없으니까. 아예 없죠. 예. 네.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왜 언니라 그러냐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형이라고는 부르기가 입에 안 붙고 언니라고 하는 것도 좀 남들이 볼까봐 그렇고 그래서 호칭을 거의 안 하고 아니요? 이렇게 아, 하거나 이제 정말 불러야 될 있으면 그냥 같은 집에서도 문자 보내가지고 톡으로 그냥 저쪽 방에 있으면 그냥 이제 어머니가 뭐 형 불러다가 밥 먹여라 이러면 문자로 밥 먹으래 보내. 아 밥. 그래서 저 관계를 충분히 그러면 이해를 하시겠어요?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죠. 그죠. 예, 저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했는데 더 저보다 나이 어린 동서가 형으로 있을 수도 있고 형님으로. 그럴 땐 어떻게 쿨하게 그냥 하겠어요? 아니면 또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고.